하나,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월 1일 연중 제4주간 목요일 마르코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며칠 여행하는데도 챙길 것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챙기다가 지쳐버려 여행도 신나는 것이 아니라 번거로운 것이 되곤 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챙기는 것은 걱정 때문입니다. 여행 중에 이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저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어느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 부산을 떱니다. 물론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충 챙기다가 중요한 것을 놓쳐 여행 때 낭패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현명한 일이지요. 하느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피고 빠진 것이 없는지 또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일을 할 때는 단순한 신뢰도 있어야 합니다. 챙긴다고 챙겼는데 빠진 것이 있다거나 또는 챙길 상황이 되지 않을 때도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일단 담대하게 그분께 의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의지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길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하신 속뜻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가지면 자신이 가진 것에 의지하려 하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하느님의 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보다 하느님의 힘을 믿습니까? 대구 대교구 허찬욱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